출애굽기 36장 20에서 38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판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이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의 골격인 판과 받침과 휘장과 기둥을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조이든지 골격이 튼튼해야 모든 것이 잘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막도 골격을 잘 만들고 세워야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튼튼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 성도가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튼튼한 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와 기사와 표적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교회를 튼튼하게 서 있도록 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의 기둥을 지혜롭게 세워나아간다면 교회는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골격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기둥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